지금 입고 있는 저 모콜라 반팔, 니트, 그리고 유준 실장님 입고 있는 브이넥 기본 가디건, 거봉제된 브이넥 기본 가디건 두 가지. 요거는 꿀 100%의 콜라로 팔꿈치 바로 윗부분까지 와서 팔이 좀 두꺼운 부분은 싹 가려지고 고무단 같은 게 별로 조이지 않고 편하게 되어 있는 기본 니트예요. 얇게 짜여져가지고 오늘은 사실 조금 덥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아침 저녁 선선하고 햇살이 완전 가을 햇살이 된 게 이제 곧 이런 옷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실장 입은 거는 민소매나 뭐 이런 거 그냥 바로 이제 입기 시작하시면 되는 니트고요. 거봉제대가 조금 더 보여요. 봉제선이 겉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거봉제대 있죠? 앞머리랑 옆선 이런 데 전부 다 거봉제되어 있어요. 니트 많이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표시된 것들이 원단을 재단하지 않고 편직에서 이렇게 코를 줄여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업하는 니트고요. 이런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공정이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섬세한 작업의 옷이에요. 오버가 없는 옷이에요. 컬러도 멜랑 베이지라서 더 밝아 보이고 피부도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모폴라는 기본 컬러들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물론 저희도 기본 컬러들이 나오긴 하지만 올해 브라운 컬러가 유행이다 보니까 니트 같은 걸 컬러감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폴라 같은 것도 색감 있게 바이올렛기 나는 이런 핑크 같은 걸 이번에 한번 생각으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이 브라운 컬러 바지랑 이렇게 같이 입으시기 좋은 이 니트는 되게 얇은 두께 이렇게 들면은 약간 살이 살짝 비치는 듯한 정도의 두께고 이너로 나중에 겨울에 코트 안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소재는 꿀백이라서 처음에 좀 얇게 하나로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아웃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니트랑 같이 코디할 만한 옷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다 보니까 물론 신상품하고 같이 코디해서 보여드려도 좋지만 브라운 컬러가 사실 올해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2월 상품인데 이 컬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같이 코디를 했는데 사이트에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옷이고요. 꿀이 50%나 들어간 가을 바지가 좀 큰치가 않거든요. 꿀 50%면 혼용률이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저희 수미수미에서 팔던 바지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어서 바지 디자인이랑 용도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가격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월이 돼서 99,000원 소재가 너무 좋고 두께감도 좋고 지금부터 앞으로 5월, 10월 겨울철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바지고 바지 기장도 제 161키에 딱 크랍 돼가지고 기장도 톤도 너무 좋고 이것도 물론 뒤에 공밴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5부터 막 77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제가 66인데 되게 편하게 맞는 상태거든요. 억지로 끼어있는 프리 사이즈가 아니고 사이즈감이 좋은 것 같아요. 상품 니트가 아이보리, 핑크, 멜란지 그레이, 블랙, 브라운까지 컬러가 나오니까 주로 입으시는 하이 컬러에 맞는 상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 실장님 입은 이 바디건은 꿀 100% 배색으로 거봉제돼서 이게 디자인 포인트가 돼서 자칫 브이넥 기본 가디건 되게 밋밋해질 수 있잖아요. 실물이 되게 섬세한 느낌이 들어요. 풀어봐도 어깨감이 골백인데 얇은 편이라서 아침 저녁으로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으로 이렇게 라인 포인트 줘가지고 이것도 되게 세련돼 보이고 와이드 투톱까지 이거랑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셔도 가을 느낌도 나고 두께감은 얇은 편이라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요. 세트로 같이 나중에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걸치시기만 하셔도 포인트가 되시거든요. 좀 세련돼 보이고 약간 날씨 추워지시면 이렇게 셋업으로 입고 가시면 속에 이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울백이랑 얇긴 하지만 따뜻하고 팬츠는 신상이고 이름이 투톱 와이드 팬츠. 제가 입은 다크 그레이랑 멜란지 베이지가 있는데 톤이 넓기는 한데 길이감 때문에 부담감도 없으시고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 차라입은 느낌도 나고 캐주얼한 입은 느낌도 나서 두 개 다른 바지예요. 조실장님 입은 거는 와이드 팬츠이긴 하지만 이 바지에 비하면 약간 세미 느낌이 나고 얘는 다리 붙이고 있으면 스커트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바지예요. 그 바지는 이렇게 턱이 두 개 돼 있고 두 번째 턱이 좀 바깥선, 옆선에 가깝게 장식되어 있는 바지고요. 이 바지는 완전히 옆선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단정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조금 약간 멋스럽게 멋스러워 보여서 이 바지를 즐겨 입는 편입니다.
폴라 반팔에 멜란지 그레이 기본 컬러 버전을 입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컬러감 때문에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얇아서 지금부터 입을 수 있는 두께감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프리사이즈고요. 요거는 저한테 딱 맞아요. 수미수미 이 사이즈 입어보신 분들 사이즈감이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6 입었을 때 적당히 맞는 사이즈 정도. 사이즈 저보다 작으신 분들 입으시기에 조금 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신발 보이시나요? 저희 사이트에 계속 있던 신발이에요. 요 정도 약간 볼륨감 별로 없이 발에 좀 착 감싸지는 정도의 컨버스 형태의 스니커즈가 저희 옷이랑 코디가 잘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 패브릭 되고 나머지 이제 고무창으로 돼서 지금 99,000원에 팔고 있고 블랙이랑 베이지 두 컬러 있어요. 수미수미 로고가 이렇게 달랑거리는 장식이 있고요. 여기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걸어다니면 수미수미 꺼네? 이런 운동합니다. 가을 옷은 여기저기 코디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반팔, 폴라. 아까 제가 입은 이거 같은 사이즈인데 우리 조 실장이랑 저랑 키도 비슷하고 55 사이즈, 66 사이즈 입은 느낌이에요. 55 사이즈 입으면 이 정도 여유감이 조금 있고 66 입었을 때 적당히 맞는 사이즈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여유 있는 느낌 그 자체로 더 말라 보이고 살짝 여유 있으면 더 말라 보이죠. 컬러가 그 스킨핑크 아주 연한 되게 여성스러운 핑크랑 청록 스커트나 컬러 느낌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핑크 느낌이랑 이거랑 같이 입으시면 기본이긴 한데요.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고 받아보시면 만족도가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컬러가 약간 보랏빛 나는 핑크 멜란지 그레이 블랙 기본 브라운인데 다크한 브라운이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에선 볼 수 없는 브라운 컬러라서 이 브라운 컬러 보통 입으시면 얼굴빛이 되게 뽀얀 예뻐 보이거든요. 저 아까 우리 조시장 입었던 브이넥 가디건 블랙 컬러 브이넥 블라우스 입듯이 그냥 이렇게 단추만 잠가가지고 안에 이너 안 입고 풀오버처럼 입었어요. 코트 안에 이너로도 입고 지금 하나로도 입고 뭐 티셔츠 받쳐서 오픈해서도 입고 티셔츠 위에 뭐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이 브이넥 가디건 용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완전히 밝은 아이보리에 가까운 베이지 같은 걸 이렇게 색으로 봉제를 해놔가지고 앞선 같은 데는 약간 봉제선이 살짝 가려지면서 요 맛이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상품 투톱바지인데 이거 제가 1사이즈 입은 상태거든요. 66 사이즈가 1 사이즈 입은 상태예요. 이게 뒷부분이 고무줄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를 입으면 고무줄이긴 하지만 허리가 쫙 안정감 있게 쫙 잡히는 느낌이고 이 사이즈는 사실 조금 여유가 있는데 조금 편하게 입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66 사이즈 정도 되신 분이 이 사이즈 입으시고 66이지만 나는 다리는 두꺼운데 허리는 좀 얇고 뱃살이 없어 그러시면 1 사이즈 입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의 브이넥 가디건 기본 제 어깨에 이렇게 좀 슬림하게 맞는 가디건에다가 그리고 목걸이 하나 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니커즈 블랙 컬러 멜란지 라이트 카키 같은 베이지여가지고 컬러가 되게 오묘하고 고급스러워요. 가을에 바지 하나 니트 하나 딱 바꿔 입으시면서 가을 느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